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앞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장담했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진 6명을 구속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용두사미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특수본은 할로윈 참사를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해 참사를 막지 못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현장 통제와 인명구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74일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청과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53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실무진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중운집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참사 당일 지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보고를 늦게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은 용두사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현직에 앉아 계시고 윤희근 경찰청장님도 지금 현직에 앉아 계신 상황에서 특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오늘 피해자 조사 등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TV 조선 장도우입니다.